골프공인데, 제가 이거를 왜 그리냐면, 유튜브에 보니까 골프공 그리는 모델링이 있는데, 걔가 좀 전문적인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는 약간 초보자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그리면 이제 수정이 잘안 돼요. 그래서 조금은 수정이 되게끔 모델링을 좀 해보려고요. 근데 저도 완벽하게 수정 되게끔 그리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제 방식대로 좀 그려보려고요. 그냥 굴을 그냥 배열해갖고 마지막에 차집합을 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수정이 좀 어려워요. 개수 조절하는 게. 그래서 이거를 서큘러 패턴을 써갖고 이걸 페이스 단위로 하면 되거든요. 엑시스는 일단은 요 방향대로. 개수는 풀 말고 앵글에서 180도만 돌릴 거예요. 한요 정도? 7개 정도? 하면은 얘가 이 필렛 들어간 각까지 다 배열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서큘러 패턴을 한번더 해서 요번에는 이제 얘를 이 방향으로 돌리고 이번에는 풀로 개수가 한요 정도? 이런 방식이 돼요. 여기는 이제 패턴을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미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좀 수정이 잘 되죠. 바꾸면은 조금 에러 나긴 하네요. 그래도 여기서 한 10. 에러 나네. 딜리트 페이스에서 에러 난다. 여기서 여기서는 대응이 되는데. 빼버리고 요건 냅두고, 여기는 조금, 여기도 이렇게. 여기서 에트 피처. 이건 버리고, 미러 하면 되고. 수정을 해볼까요? 얘는 됐고. 여기서 에디트 피처에서 6개에서 7개로 바꾸고 다음에는 조금 그렇긴 할것 같은데 여기서 미러에서 에러가 나네. 라이브 가끔 켜요. 솔리드가 조금 더 강해요. 여기서 개수 수정이 안 되니까 이거를 피처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피처가 될까? 근데 베이스라기보다도 얘는 조금 프리폼도 있고 막 그래갖고. 프리폼도 있고 솔리드도 있고 서피스도 있어서
사실 뭐가 베이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하긴 하죠. 솔리드웍스 쓰다가 라이노 쓰면은 좀 답답하시긴 할 거예요. 아무래도 좀 성격이 좀 많이 다른 애라서. 그리고 걔가 좀 정리가 진짜 안 되는 애예요. 정리 더럽게 안 되는 애예요. 정리하는 게좀 깔끔하게 정리할 줄 알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상에서 정리를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 라이노 물어보지 마세요. 라이노 안할 거예요. 라이노의 악명? 라이노가 악명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악명이 높은 게 아닐까? 전 독학이죠. 조금 줄였으면 좋겠는데. 7mm. 6개. 저요? 맨 처음에는 그래도 그 동영상 강좌 같은 거 있었어요. 예전에, 그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 MP3 플레이어 만들기 있었거든요. 라이노 4.0 때. 근데 그거 보고 했다가, 이게 계속 실무 쪽에 있다 보면은 좀 편중되기 쉽거든요. 왜냐하면은 맨날 일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저의 입장이 아무래도 좀 다양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있기 되게 쉬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진짜 막 물어보는 사람이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뭐 그런 거 같이 고민하다 보면은 이제 뭐좀 다양하게 알게 되죠. 퓨전 360은 독학보다는 조금 공부를 학원에서 좀 배우긴 했어요. 얘는 처음에 제가 이제 구속 조건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좀안 되는 게 있어갖고 그거 좀 공부해보고 나머지는 계속 이제 제가 스스로 공부해 나가는 거죠. 플랫폼이 어떻게 되지? 다 나가리 뜨나? 다 나가리 뜨네 이거. 아무튼 이렇게 골프공을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이게 그 개체를 그 배열을 한다. 그러니까 실존하는 개체를 배열한다라기보다는 조금 과정이나 면을 가지고 잘려진 면 하나만 가지고 돌출, 그러니까 배열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라이노에 없는 기능이긴 해요. 라이노에는 무조건 그 선택할 개체가 있어야 뭔가
어레이를 할 수가 있고 배열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그 자르기 전 상태에 개체를 가지고 배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처럼 지금까지 저처럼 이렇게 개수가 조절이 안 돼요, 여기서. 꼭 이렇게 하나 부을 연산이 하나 남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부을 연산을까 이거 개수 바꿀 때마다 계속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